전기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죠. 1.5도 특별 보고서 그게 보면은 탄소 중립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죠. 전부 다 풍력, 태양광 이런 것들이. 그래서 그 특별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1차 에너지, 그거가 겨울철이 되면 우리 난방을 할 때 도시가스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, 바로 집에서 보일러로 가스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잖아요. 이런 것들을 전부 전기에너지로 바꾸고,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에너지의 약 80% 정도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고, 그렇게 바꾼 전기에너지 중에서 천연가스로 한 8% 정도 생산하고,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다 없애고 0%로 가고 나머지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. 이것이 1.5도 특별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 양의 약 75%는 에너지 사용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이 전기가 진짜 기후위기의 원인이냐 하는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.